공의 함수값, 가로열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냐? 자, 함수. 자, f란 함수가 있는데 x 대응 y에서 정의역 x의 원소 x에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자, 지금 요 x가 y에 대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x의 원소 x가 지파 y의 원소 y. 여기 이제 y가 있다는 얘긴데 y. 여기 이제 y란 얘기지. 이게 이렇게 대응이 된다고. 대응. 자, 이렇게 대응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기호로 y는 f 가로 x와 같이 나타내고 대응이 될 때, 요 fx를 함수 f에 대한 y, x의 함수값이라고 그래, 함수값. 그럼 요 fx가 함수값 되는, 뭐야 함수값? 요 x에 대한 함수값, x. 함수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 x의 함수값. 요게 fx다. 함수값 됐다는 거. 대응되는 y 값이지. 그럼 함수값 구하기 어떻게 구하냐? 함수 fx에서 fk 값 구하기. 그럼 x 대신에 k 넣으면 되지. 여기 x니까 요 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함수값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함수 f 가로 ax 플러스 b에서 fk 값 구하기.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k가 들어가야 돼. k. 요 안에 ax 플러스 b 안에 k가 들어가야 돼. k.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같아야 된다고. ax 플러스 b가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 x 대신에 그 수를 대입한다. 요건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볼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자세하게 볼 거고. 그다음에 f 가로 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또는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의 조건이 좋았을 때, 자,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FA 값 구하기는 어떻게 하냐? 적당한 XY 값을 대입하여 FA 값. 이게 좀 문제가 좀 헷갈리지? 적당한 XY 값? 그 도대체 적당한 기준이 뭐냐? 이것도 이게 문제가 어렵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뭐 X0, Y0 대입해서 F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값 XY 그랬을 때 많이 쓰는 거. X0, Y0. 요런 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찾아본다 이거지. 문제 한번 보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주어진 함수 f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하여라. 25번. fx는,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x 빼기 2인 함수가 있고 x 제곱인 함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두 개는 이게 x가 유리수일 때는 x 빼기이고 x가 무리수일 때는 x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함수 달라지는 거지. 정의역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가로 1번 F3. 그러면 함수가 두 개야. 두 개. 그럼 이제 우리는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F3이니까 X가 3이지. 그러면 3은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지, 유리수. 그래서 첫 번째 함수 들어가. 첫 번째 함수. 여기. 그럼 여기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예요. X에다가. 그래서 F3은 뭐가 되냐? F3은 3 빼기 2가 돼. 그 얼마? 1이다, 1. 1. 그러니까 요 정의역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어느 함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보고 푸는 거예요. 가로 2번. F 가로 루트 3.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요 X가 루트 3일 때 함수 값 구하는 거지. F. 자, 루트 3은 유리수냐 무리수냐? 무리수지, 무리수. 그러니까 요두 번째 함수에 들어간, 두 번째 함수. 그래서 f 루트 3은 x 대신 루트 3 들어간 거. 그래서 루트 3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얼마? 3이다, 3. 3. 다음 가로 3번. 가로 3번. 야, 가로 3번은 f 가로 1 플러스 2 루트 2.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 먼저 뭐 정해야겠지? 자, x가 1 플러스 2루트 2일 때 함수값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1 플러스 2루트 2는 무리수야. x가 무리수라. 그러면은 요 함수에 들어간 거야. x제곱의 함수에 들어가야 돼. x제곱. 따라서 x제곱과 1 플러스 2루트 2를 제곱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1 플러스 4루트 2 더하기, 제곱하면 4 곱하기니까 8. 그 답이, 그래서
9 플러스 4루트2가 된다. 9 플러스 4루트2. 다음 26번. fx는 x 마이너스 x가 유리수일 때 함수고 마이너스 x, x가 무리수일 때 함수야. 아, 그러면 이제 가를 한번 보자. F5. 그러면 이건 x가 5일 때 함수 값이거든. x가 5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봐야 돼. x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지, 유리수. 그러니까 요 함수를 푸는 거야. x-1. 그래서 x-1이니까 5-1을 하면 돼. 그럼 얼마? 4다, 4. 자, 함수 값이 4가 나온다. 아, 가로 2번. 가로 2번. F 루트 5. 자, 루트 5. 그러면 x가 루트 5일 때 함수 값 구하는 거거든, 루트 5. 그러면 x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무리수지, 무리수. 그러니까 이 함수에 더해. 마이너스 x 되네,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x자리에다 루트 5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가로 x. 그러니까 루트 5가 된건 루트 5. 바로 여기서 답이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다음 가로 3번. f 가로 1 마이너스 2 루트 5. 1 마이너스 2 루트 5? 그러면 요 x가 무리수지? 1마이너스 2루트5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요 함수에 들어가죠, 요 함수. 그래서 이거 함수 값은 마이너스 가로 1마이너스 2루트5가 되는 거예요. 1마이너스 2루트5.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5가 된다. 27번.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주어진 함수 f에 대해 다음 값을 구하여라. 음이 아닌 정수 전체. 근데 fx가 함수 두 개네? x 플러스 2. 요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이게 음이 아닌 정수 전체니까 0, 1, 2, 3, 4, 5, 6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5, 3.4 이런 건안 된다고. 음이 아닌 정수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봐. 그 다음에 f 가로 x 마이너스, x는 6보다 클 때. 그러니까 7, 8, 9, 10. 이럴 때 이제 fx 마이너스 2. fx 마이너스 자 구해보자. 그럼 먼저 f3. 자 f3은 요 x가 3일 때 함수값이거든. x 3일 때. 자 그럼 x3이라고 3. 자 3은 그럼 이제 조건을 봐야 돼. 자 그럼 위에 들어가지 위에 0보다 크거나 6보다 위에. 그러니까 함수 여기 들어간 거야 여기. 그러니까 요 x에다 3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답이 뭐 5야 5. 5다. 그다음 가로 2번. 가로 2번. 자 가로 2번은 f20. F20이니까 0보다 커나고 6보다 작다, 6보다 크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네, 6에. 여기에. 그러니까 F20이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가. 그럼 F20은 뭐냐? F18이네? 그럼 답이 이게 되면 안 돼. 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 F20이 함수 값 구하는 거. 이건 F18. 18이 함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F20하고 F18하고 같아. 그럼 답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 값을 구해야 돼, 얘가. F18이 뭐냐 도대체? 야, 그럼 또 구해야 되네, F18. 그럼 F18은 X가 18일 때 함수 값이거든? 그러면은 자, X의 범위를 보면 여기 들어가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또요 함수에다 집어넣어, 요 함수. 그럼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F18 빼기 2지. F16이 되네? F16? 그러면 이걸 또 구해야 돼, F16을. 16의 함수 값. 그러면은 얘 여기 또 들어가지? 16. 그러면 16 들어가면은 그 뭐가 돼? F14. 아, 그러면 이거 계속 해야 돼. 계속.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뭐겠어? F12겠지? F10. 아, 2를 빼니까 또. 2를 빼니까 F12. F10. F8. F6이 6. 그럼 6 나오면은 F. 그러면 쭉쭉쭉 나오면은 계속 나가잖아? 계속 하면은. 뭐가 나오겠냐? F6이 나오겠지, F6. F6. 그럼 우리는 F6은 구할 수 있잖아, F6은. F6은 어떻게 구하냐? 6이 여기 들어가잖아, 6이. 여기다.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답이 8 나오는 거야,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함수 값을 구하네. F20, F20은 F18, F16, F14, F12, 10. 그 다음에 8, 6, 6이 나오면 이제 6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 다음 가로 3번. 자, 가로 3번은 F2 더하기 F28. 그럼 먼저 F2부터 구해보자, F2. F2. 그럼 F2는
X에다 2를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X가 2일 때 함수값이야. 그럼 X가 2일 때, 그 어디, 여기들 하지, 여기.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돼. 요 함수. 그래서 F2는 4야, 4. 자, 그래서 F2는 4.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돼. 문제. 요거는 이제 4인데, 문제는 뭐냐? F28이다, F28. 그 F28을 구해야 돼, F28. 그럼 F28은, 자, 28은 여기 들어가지, 여기. X6보다 크다고. 그럼 요 함수에서 집어넣어야 돼, 요 함수. 그럼 28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 F26이야. F26. 그럼 우리는 F26이라 답을 쓰면 안 되고, F26의 값을 구해야 돼. 그 F26. 그럼 요것도, X가 26일 때 함수 값이거든? 26? 그러면 또 여기 들어가지? 그때 26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냐? F24가 돼, 24. 그24 집어넣어. 22가,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뭐 22, 20, 18. 계속 2씩 떨어진다고, 2씩. 떨어져가지고 뭐 10도 나올 거고, 8, 6. 좀, 그럼 6 나오면은, 6이 나오면.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뭐까지 나온다고? F6. 그럼 F6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F6의 값은 X가 6일 때 함수 값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6 집어넣으면은 8이지 8. 8. 그래서 이 값은 나와. 8이다. 그러니까 F28의 값은 8 나오는 거지, 8. 그러니까 4에다 8 더하니까 답은 그래서 12가 된다. 12. 28번. 28번. 28번도 fx가 두 개네. x-3. 이건 0보다 크거나 같고 6번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fx 빼기 6. 이건 x가 6보다 클 때. 그럼 먼저 f1의 값을 구하자. f1. f1은 일단 함수를 먼저 정해야 돼. 그럼 위에냐, 밑에냐. 위에지? 그 여기다, 요 함수라고, 요 함수. 그럼 1 집어넣으면 돼. 1. 1. 1 빼기 3. 그니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니까 f1. x가 1일 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2. 요건 이제 문제가 안 되고. F29, 29. 그러면 이제 요 X의 범위를 봐야겠지, 범위.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지, 두 번째. 그럼 여기 집어넣어야 돼, 여기. 여기다 29 들어가, 29. 그럼 뭐가 되냐면은 F23이 돼, F23. 그럼 이거는 함수 값이 아니야. 이거는 함수 값을 구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F23의 함수 값을 구해야 돼. F23. 마찬가지, 요 23은 요 범위에 들어가.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 넣어야 돼, 요 함수에다가. 그럼 또 6을 빼면 F, 또6 빼면 F17이야, F17. 그러면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그 뭐가 돼? 또 6을 빼니까 F11. 그러면 또 6보다 크니까 또 여기 들어가지? 또 여기다가 11 집어넣어. 그 뭐가 돼? F5야, F5. F5.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F5니까, 이제는 구할 수 있지. 5니까, 5는 요 범위에 들어가도 요 범위. 그치, 5가. 그럼 이제 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5가 들어간다, X에. 5가 들어간, 5 빼기 3 하니까 답은 2. 이렇게 풀면 되고, 가로 3번. 가로 3번. F2 빼기 F30. F2. 그 F2는 이제 문제가 안 되지, F2는. F2는 요 X가 2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2를. 그러니까 F2 값은 마이너스 1이야. F2 값은 이제 요건 문제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린 요거 구해야 돼, F30. F30. 자, F30을 구하자, F30. 그러면 F30은, X가 30일 때 함수 값이라고. 그러면 X가 30일 때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요 범위. 요 범위. 6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다 30 집어넣는다고. 그럼 뭐가 되냐? F24가 돼, F24. 그러면 우리는 답은 F24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F23 또요 범위다, 요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에 또 24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뭐가 되냐? F18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겠지? 그럼 또 여기 들어가지? 그럼 뭐가 돼? 또 6을 빼. 그럼 F12. 그럼 또 6을 빼. F6. F6이 나오면 이제 함수가 달라지지. F6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6이니까 이제 요 범위에 들어간다고, 요 범위 안에. 그러면 이제 요 함수가 돼. 요 함수. 그럼 6을 집어넣어. 6 집어넣어. 6 빼기 3은 3이니까 이건 답이 3이야, 3. 3. 3. 그래서 그럼 뭐가 되냐면은 답이 마이너스 1 빼기 3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답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좀 쉬었다 하자.